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돈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고성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강원도를 평화경제 중심지로 조성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이 제시됐다고 하는데 이번 시간 평화경제 전략 보고회 후에 강원도의 역할과 비전은 무엇인지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육동환 강원연구원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원장님. 뭐 지난주 금요일날 고성 DMZ 박물관에서 평화경제 강원 비전 보고회가 열렸는데 직접 그 행사 다녀오셨죠? 예, 다녀왔습니다. 네, 어땠습니까? 단일 보고회 현장.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 26일에 그 고성의 DMZ 박물관, 예, 우리로서는 그 상징적인 장소가 되겠죠. 그렇죠. 거기에서 그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마 대통령께서는 8번째 지역 순회 행사였고요. 네. 강원도뿐만 아니라 정부로서 강원도를 굉장히 중요한 그 지점으로 보고, 네, 많은 준비를 해오신 것을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예. 강원도가 그야말로 과거의 분단과 규제 희생을 딛고, 그렇죠, 올림픽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평화경제라는 비전을 가지고 대통령께서 여러 분야의 하나하나 사업들을 열게 하시면서, 예, 그 지원 의지를 명확히 하셨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지역으로서는 대단히 그 고무적인 행사가 아니었나 생각하고요. 예. 더불어 뭐 지난 4월 초에 있었던 처참한 그 산불 피해 주민들을 갖다 대통령께서, 그렇죠, 위로하셨고요. 네. 아울러 그 지역 경제인들을 만나면서, 네, 지역의 다양한 어려움을 갖다 듣는 그런 건의의 시간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뭐 사실 그 각 지역마다 이번이 광역 시도별로 8번째의, 예, 그, 예, 전략 보고회 자리였는데 사실은 뭐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화 경제라는 강원 비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전략 보고회 자리를 만드는 건데 사실 뭐 과거에 그 정부에 근무하실 때 이런 이제 대통령이 각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자리도 뭐 분명히 역대 정권마다 있었을 것 같아요. 예, 많이 있었고 저도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좀 어떤 했습니다. 방식으로 좀 진행이 됩니까, 보통? 보통 이제 어떤 핵심 주제를 사전에 정하고요. 예, 예. 거기에 부수되는, 네, 여러 사업들, 지역의 어떤 희망들을 갖다 청와대가, 네, 또 정부가, 네, 그런 자료를 갖다 그 수집을 해가지고, 예, 사전적으로 그 조율하고, 네, 또 어떤 식으로 대통령께서 의지를 보이거나, 예, 지역에 확실한 비전을 줄 것은 그것들을 정리해가지고 전체적인 그런 행사가, 네, 더 의미 있게, 예, 예, 그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사실은 뭐 대통령이 오셨다고 하는 부분 자체가, 네네, 대통령이 와서 말씀하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나라 정부를, 네, 대표해서 하시는 거니까 물론입니다. 지역으로서도 아 대통령이 저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금방 뭐 실현이 될 수도 있는 것들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간혹 어려웠던 일들도 대통령께서 관심을, 예, 보임으로써 실질적으로 관계부처 협의라든지, 네, 추진상에 훨씬 더 나은, 그렇죠, 추동력을 가질 수 있는, 네, 그런 중요한 계기로 저희가 대통령 행사를 갖다 기대하고 활용할, 네, 수 있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뭐 아무튼 지금 뭐 화면에서도 지금 보이고 있지만 이번 보고회가 강원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기다렸던 행사인데, 네, 사실 남북정상회담이 지난해 4월 27일 날 열렸고 이번 이제 평화경제 강원 비전 전략보고회가 4월 26일. 네. 사실 뭐 1년 행사 1년을 맞아서 열린 어떤 상징적인 의미도, 네네, 좀 있을 것 같은데 장소도 뭐 사실은 우리 민통선 지역에, 예, 있는 DMZ 박물관에서, 예, 열렸고, 예, 자, 강원도 입장에서 상당히 남다른, 예, 의미가 있다고 좀 볼 수 있는데, 예,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한반도 평화 시대는 우리 강원도의, 네, 미래 그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중요한 전기가 됩니다. 예. 이걸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 차분하게, 네, 체계적으로 잘 준비할 일이 있고요. 그렇죠. 또 많은 부분 저희의 역량만으로 안 되는 게 안 있습니다. 되죠. 예. 부득이 정부의 지원과 그 도움을 갖다 차별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구해 나가고, 예, 협의해 나가는 게 쉽지가 않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통령께서 아까 그 지역 행사의 의미를 저희가 얘기를 했지만, 네, 이럴 때 모든 분야를 다 놓고, 그렇죠, 하나 정도 그 대통령님, 우리, 예, 강원도는 지사님, 네, 또 여러 지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한 개 한 개를 논의하는 거니까 다 놓고, 네, 서로 지원 의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공감하는, 예, 예, 제 생각에는 일괄 타결의 장이 아닌가. 아, 그렇죠.
그렇고, 일괄 타결이죠. 예, 예, 예. 지난주 행사도 상당 부분 그런 성과가 있지 않았나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이 또 우리 강원 도민들에게 상당히 좀 미치는 영향들도 많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주민들, 도민들이 지금 여러 가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산불 때문에 상당히 그 지역이 어렵고 피해 주민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태에 대통령께서 오셔서 이렇게 잘 행사를 진행해 준 거는 주민들의 어떤 사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뭐 본격적으로 그날 나왔던 의제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 일단 저 원장님께서도 당일날 보고회 자리에 참석을 하셨기 때문에 그날 나왔던 주요 거론됐던 주제들 또 주요 사업들 어떤 부분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뭐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일일이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분류하면은 한 네 가지 정도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그날 가장 핵심 주제가 됐던 평화관광. 평화관광이요? 즉 북한과의 그 관광특구라든지 바닷길, 땅길, 하늘길로 열어가는 인프라 구축 등 많은 얘기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DMZ와 관련된 기대와 DMZ를 어떻게 그 지역에 이롭게 활용할 것에 대한 말씀이 대통령도 계셨고 우리 지역의 건의도 많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아무래도 그 경제와 관련된 부분이 되겠죠. 소위 그 혁신성장 부분입니다. 혁신성장과 관련돼가지고 지금 원주를 중부권 거점 도시로 육성하는 방안,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지역을 육성하는 방안, 또 춘천 경우에는 그 수열 에너지를 활용한 빅데이터 산업 육성, 또 더 나아가서 삼척 경우에는 수소 에너지와 관련된 다양한 그 논의들이 있었고, 이에 더해서 이모빌리티 산업 있지 않습니까? 이 모빌리티 사업은 대부분 그 중소기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광주형 일자리가 있었지만 이 모빌리티를 기반으로 하는 중소기업형 일자리 사업, 강원동 일자리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이게 이제 이 모빌리티가 이제 전기차 관련된 전기로 구동되는 다양한 그런 소형 그 동력장치, 동력장치들이 되겠죠. 바이크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소형 전기 자동차라든지. 그래서 대통령께서 하나하나 열거하시면서 지원 의지를 갖다 강하게 피력을 하셨습니다. 저로서는 대단히 중요하고 앞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동력을 얻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평화관광, DMZ 활용, 혁신성장에 대한 부분? 하나 더 하면 접경지역의 활성화. 접경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말씀하셨고요. 접경구역이 그야말로 한반도의 새로운 그 중요한 문화 관광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다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 자, 뭐 사실은 평화 경제 관련된 부분은 사실 그 문구 그대로 좀 해석을 하자면 평화가 곧 경제다. 그렇게 그러니까 말하겠습니다. 우리 그 한반도 평화라는 어떤 이 큰 상징적인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 발전 또 국가 발전 또 경제적인 발전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전제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면에서 혹시 뭐 좀 주목할 만한 내용들이 있었다면 어떤 부분이? 그날 말씀하신 거는 뭐 저희가 기대한 것들인데 대통령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강원도가 그 대륙으로 뻗어나가려면은 동해 북부선이 연결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은 여러 가지 난관이 있습니다만 대통령께서 강릉 재진간 한 120여 킬로 됐는데 이것을 그 조속히 연결하겠다고 확언을 하셨습니다. 당신께서는 지난번에 우즈벡 방문 시에 철도를 연결해가지고 철의 실크로드, 즉 우리나라에서 대륙으로 가는 실크로드의 꿈을 갖다 제시한 바 있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업에 대한 조기 추진 의지를 강조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대통령 말씀은 아니지만은 저희 최문순 지사께서 그 강원도 평화특별도를 갖다 제안하시면서 고성을 평화특별자치를 제시하시면서 고성을 홍콩과 같은 양국 일제의 특별지구로 좀 지정해달라 하는 건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은 저도 오랫동안 좀 건의했던 내용입니다. 고성은 아시다시피 원래 하나의 군입니다. 그래서 그 어떤 동질성을 남북이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어느 정도 관리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건이 되면은 고성만이라도 독립적인 지역으로 지정해가지고 거기에서 모든 교류가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그런 특별지구. 저는 그 고성 특별 교류 촉진 지역이라고 명명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 것들에 대한 건의가 있었다는 점은 굉장히 흥미로운 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홍콩과 같다 그러면 사실은 홍콩은 중국이라는 나라 안에 있는 도시의 형태지만 예. 홍콩 안에는 특별지구 형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경제체제라든지 예, 이런 예. 것도 사유재산 예, 예. 인정이라든지 전혀 다른 체제가 운영되고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금강산 지구가 북고성에 해당이 되는 거고 네. 우리 지금 그 북한 아니, 우리 남한에 이제 고성군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요 지역을 하나의 어떤 특별 교류 협력 지구로 예. 묶어서 거기서는 예. 제도가 갖고 다양한 인적 물적 교류가 네. 자유롭게 일어나는 아. 그런 지역으로 제한적으로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하자는 것이죠. 네. 이게 잘 되면 나중에 네. 전체적으로 확대할 수 있고 사실, 통일을 준비하는 예. 작은 준비가 되겠죠. 그게 확대가 되면 우리가 좀 이따 또 얘기하겠지만 9.19 평양공동선언에서 사실은 이 동해안에 네네. 그 국제적인 관광 지역을 특구를 지정을 하자 이런 논의도 있었죠. 공동 관광 특구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거에 더 작은 축소판이 되고, 그렇죠. 그거를 총매로 해가지고 그 동해안 특구가 더 활발하고 자유로운 지역으로 우리가 만들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도 뭐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전제가 좀 필요하긴 하겠지만, 예. 그 전체적인 동해안 국제관광 특구를 만들기 전에 고성이라는 남북 간에 있는 고성군을 하나의 특별 교류 촉진 지구 형태로 좀 만드는 맞습니다. 건 어떻겠느냐. 예. 아,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저희가 그걸 위해서 어떤 법률적, 네. 국제법적, 또 다른 나라의 사례 등을 갖다 지금 천천히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차분히 그러한 준비가 해가지고 네. 어느 시점에는 저희가 북에 제안할 네.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뭐 그 동해북부선 강릉 제진간 연결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한반도 신경제 지도,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의 핵심이죠. 네네. TKR을 통해서 TSR, 맞습니다. 또 TCR 다 연결되는 예, 부분이니까 예, 예. 뭐 사실은 뭐 소위 뭐 우리 저기 반대편에 있는 유럽에 있는 국민들이 그런 저 철도를 타고 강릉으로 올 수도 있고 예, 뭐 이런 말씀하셨죠. 바로 대통령께서 그날 그 말씀하셨습니다. 그 그렇죠. 유럽인들이 네. 철도를 타고 강릉 예. 앞바다를 볼 수 있는 예. 나라인 것이다. 굉장히 상징적인 말씀이네요. 뭐 꿈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이런 부분은 사실은 그 동해북부선 강릉에서 고성 제진 구간은 남측 구역이기 때문에 예, 그 저희가 임의로 할 수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대북 유엔 제재하고 전혀 상관없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평화 경제라는 부분이 지금 이제 비핵화 문제라든지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북미 대화가 좀 어렵긴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우리가 평화 경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들을 하자 뭐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제가 지난 자리에도 네. 여기 와서 말씀 올렸습니다. 네. 그간의 과정도 굉장히 어려웠고 네. 지금 뭐 2차 미북 아 저기 북미 그 예, 회담 회담 이후에 예. 여러 가지 좀 교착 상태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네. 굉장히 그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와 관련된 양상이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는 건 사실이죠. 네. 대통령께서도 지난 4월 27일 네. 4.17 선언 1주년 때 이제는 인내하고 기다리고 하자는 네. 그런 말씀하셨는데 예. 그거는 앞으로도 상당 기간 우여곡절이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중요한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시점에서 모든 것이 잘 되리라는 우리가 신념을 가지고 네. 우리 스스로의 준비를 차분히 실사구시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다시 한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아주 말씀이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뭐 지금 몇 가지 주요 사업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셨고 자 몇 가지 또 성과들도 좀 눈에 띄는 게 있다고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아까 저기 뭐 반복해 말씀드리면 특히 혁신 성장 부분에 네. 그 이모빌리티와 관련된 상생 네. 일자리라든지 네. 원주의 어떤 디지털 헬스케어의 네. 어떤 규제 특구 지정, 예. 그다음에 춘천의 그 수혈에너지 산업 등 예.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하. 이제 대통령께서 확실한 그 관심과 그렇죠. 지원의 의지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예. 이제 우리가 잘 준비해가지고 치열하게 정부하고 협의해가지고 네. 강원도 자원하는 그런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하나 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지난 자리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춘천 속초간 네. 동서고속철도 때문에 예, 예. 얼마나 저희가 어려웠습니까? 환경부에서 계속 발목을 예, 잡아서 예. 예. 그게 확정된 지가 2년이 지나도록 단 한 치도 지금 못 나가지 나갔잖아요. 않고 예. 어떤 그 착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아시다시피 이제 환경부하고 전략 환경성 평가 문제 있었는데 네. 그날 우리 많은 건의가 있었고 대통령께서도 수행한 여러 관료들 환경부 차관 등에 대해서 이 문제에 어떤 조속한 해결을
지시하셨고 네.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늘 내일이면은 네. 환경부가 국토부와 이제 최종적인 협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낭보가 날아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자, 그러면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노선이 이제 확정이 된다고 치면 이제 전략환경평가 조기 협의가 이제 완료가 되면 네네, 네네. 뭐 대통령께서도 당일에 뭐 환경부 차관에게 네네. 이 내용을 좀 잘 챙겨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네네. 하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노선이 확정되면 이 부분도 뭐 여하튼 또 예산 협의라든지 여러 또 절차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절차가 있습니다. 이제 기본 계획을 이제 조속히 확정을 해야 되고요. 예. 거기에 그것이 확정되면은 이제 구간별로 이제 실시 설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예. 아울러 이제 재원에 관해서는 이거는 뭐 정부 재정 사업을 하기로 이미 지난 정부에 확정된 거기 때문에 네. 순차적으로 일어날 것입니다. 아하. 다만 그것이 되는 과정이 또 쉽지는 않기 때문에 예, 예, 예. 정부가 이제 확실히 방침을 정하면은 네.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지역에서도 잘 협조하고 돕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시간이 한 15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자 뭐 다 좋은 얘기만 할 수는 없고 네네. 예. 저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거론하고 아까 사실은 평화 특별 자치도 같은 경우에는 최문순 지사가 이제 대통령에게 건의를 네네네. 했는데 예. 사실은 뭐 큰 뚜렷한 어떤 뭐 이렇게 답변을 받지는 못하신 것 같아요. 좀 아쉬운 예, 예. 부분 좀 어떤 예, 게 있었습니까? 뭐 저도 그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네. 평화 특별 자치도는 그동안 규제와 희상에서 그 어려움을 겪은 강원도가 예. 어떤 대륙으로 남북 교류의 중심지로 나가기에는 하나의 그 기반입니다. 네. 필수적인 기반이고 정부도 강원도의 과거의 어려움을 헤아려서 최소한의 그런 지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워낙에 수도권의 역량이 강화되어 있기 때문에 예. 같이 하더라도 이미 운동장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평화특별자치도라는 것은 예. 최소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노력이다. 이렇게 네. 이해하시면 이해가 네. 되실 겁니다. 예. 그래서 그 평화특별자치도를 통해서 조금 네. 다른 지원 또 어떤 규제 특례를 저희가 얻고자 하는 건데 네. 이번 그 보고대에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이었어서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이것은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네. 공약을 하셨고 저희가 꾸준히 준비를 해가지고 국회에 법안이 나가 있습니다. 근데 네. 그날 제가 가진 느낌은 네. 저희가 국회에 법안을 제출하고 네. 논의를 준비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정부 안에서는 예. 아젠다로서 그다지 그 부각되지 않은 것을 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예. 더더욱 저희가 좀 절치부심에 그런 심정으로 우선 정부부터 좀 설득하고 네. 정부의 어떤 당위성을 갖다 설득하는 그런 노력을 새로 시작해야 되지 않냐. 그렇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사실 뭐 강원도가 여러 가지 추진하고 있는 남북 교류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은 어떤 제도적인 어떤 뒷받침이 없이는 그렇습니다. 사실은 뭐 재원 마련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지 예. 않습니까? 이미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에 네. 그것을 보완하는 거고 혹여 이거 없이 우리가 그 타지역과 경쟁하다 보면은 예. 뭐 저희가 뭐 비관할 필요 없지만은 지난번에도 저희 사회자님께 얘기했지만 예. 혹여라도 이렇게 패싱의 우려를 갖다 네.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어떤 출발의 조건이다. 평화특별자치도가 네. 그렇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평화특별자치도는 뭐 강원도 입장에서도 계속 정부를 좀 설득하려는 노력 그거를 위해서는 또 전략적인 어떤 이런 디테일함이 또 갖춰져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평화 한반도 평화 이슈 뭐 앞서서도 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국제적인 정세라든지 뭐 최근에 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만나고 왔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미국에서 좀 반응이 좀 다양하게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뭐 6자 회담 속에서 뭐 비핵화 부분을 푸는 거는 사실 뭐 자기네는 바라는 바가 아니다 예, 뭐 이렇게 예, 예. 볼턴 보좌관이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예, 오늘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사실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하튼 주도권을 갖고 가겠다 뭐 이런 예, 식으로 예.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뭐 국제 정세나 큰 차원의 문제들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될 거냐 이 부분이 뭐 사실은 관건 아니겠습니까? 예, 제가 생각 아까 뭐 기본적으로 뭐 그런 흐름은 흐름대로 저희가 기대를 하면서 예. 우리 할 일을 하자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한번 네.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평화특별자치도입니다. 네. 두 번째는 그동안 여러 가지 단계 네. 분야에서 평화와 관련된 남북과 관련된 사업들이 그 준비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만 예. 한번 종합적으로 예. 강원도의 평화경제 비전을 갖다 종합적으로 한번 만들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평화경제 비전. 예, 예. 네. 우리가 그동안 논의했던 것도 새로운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네. 비전을 만들고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우리 도민 모두가 네. 강원도의 어떤 평화 비전에 대해서 서류 그 의지와 네. 내용을 공유하게 되겠죠. 예. 또 그걸 통해서 도, 시군,
뭐 학계, 민간 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집니다. 아하,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종합적인 비전을 한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시점에서 예, 예. 그 부분을 제안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 접경 지역의 어떤 규제 개혁 문제.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접경 지역의 어떤 지금 거버넌스가 네. 과거 냉전 시대에 그대로 존속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갖다 바꾸는데 우리 강원도가 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떤 정부에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를 갖다 강원도가 최대한 확보해야 됩니다. 네. 이것은 뭐 아까 많은 분들이 이제 대통령이 다녀가심으로 인해서 예. 불확실성이 제거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그거조차도 우리가 하나하나 챙겨나가지 않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통일과 관련된 남북 교류와 필요한 예. 그런 각종 인프라를 갖다 정부로부터 최대한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예. 혹시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북한 산림을 지원하기 위한 예. 정부의 센터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어디 뭐 산림청 아닐까요? 예. 근데 지역적으로는 우리가 생각하면 당연히 강원도에 강원도,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뭐 평화에 그때 뭐 예. 강원도에서는 또 평화에 아, 저기 철원의 평화 묘목 뭐 이런 거 만든다고 예, 했었는데 예. 북한 산림 지원 센터는 경기도 파주에 있습니다. 아하. 이걸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예. 이런 노력을 계속해야 되고요. 아하. 그다음에 지금 뭐 여러 가지 루트로 북측하고 특히 남북 강원도이기 때문에 네. 북에 있는 군들하고 교류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네. 여건은 어렵지만은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크건 작던 네. 강원도가 갖고 있는 비교 우위분야, 네. 비교 우위분야, 네. 예를 들면 임업이라든지 예. 농업이라든지 예. 에너지, 광물, 자원, 해양 부분에 하나의 그 성공 사례를 갖다 차곡차곡 만들어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평화 경제 강원 비전 그 전략 보고에서 나왔던 아젠다들을 지금 다뤄봤는데 전반적으로 그러면 이번 그 전략 보고에 대한 평가하고 짤막하게 그러면 앞서서도 뭐 강원도의 역할이라든지 노력들을 저 주문하셨는데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예. 이번 그 지난 대통령 그 보고 대회는 강원도로서는 적절한 시점에 굉장히 중요한 행사를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한반도 평화시대를 열어가는 과정에서 강원도의 비전, 강원도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해야 되고 지금 이제 남북 그 평화시대로 가는 여정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네.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또 꿈을 가지고 저희가 할 일들을 갖다 차곡차곡 실용적으로 준비해 나갈 때가 아닌가 그렇게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네. 자, 대한민국은 강원도의 희생 위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원도가 평화 경제를 선도하는 지자체가 되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한 말입니다. 강원도가 국토의 변방에서 한반도 평화 경제의 중심지로 우뚝 설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지금까지 육동환 강원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